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상위권 리스트에 꼭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유튜버죠. 리사나 선생님, 꼭 이런 걸 제치고 등장한 게 이제 게임이나 개인방송 스트리머인데요. 근데 이런 방송을 막상 시작해보려고 하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성능 맥캠이나 PC를 구매해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방송 환경을 꽉 채워줄 녀석들이 있는데요. 이 게임 스트리머 기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엘가토의 제품을 만나볼까 합니다. 내 얼굴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조명과 음향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걸 제외하는 스트림백 플러스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스트리머가 되기 위한 필수품 3종,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명 스트리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카메라, 이 웹캠과 멋진 키보드와 마우스, 훌륭한 실력과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 말고도 보이는 게 바로 이 방송 장비들이죠. 사실 이런 장비들이 스트리머를 더 훌륭하게 받쳐주는 이 서포터 역할이 되곤 하는데요. 방송용 앱이나 플랫폼, 그리고 이 수많은 장비들을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콘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엘가토 스트림 덱입니다. 엘가토 스트림 덱은 버튼이 6개가 있는 미니와 15개, 그리고 32개의 버튼을 가지고 있는 XL까지 사이즈별로 다양한데요. 오늘 만나볼 이 친구는 8개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버튼에 3개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가 4개의 다이얼이 추가된 스트림덱 플러스입니다. 기존 스트림덱은 이 버튼만 있다 보니 사운드나 밝기 조절과 같은 이 세부적인 기능을 컨트롤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스트림덱 플러스는 그런 단점을 완전히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스트림덱 플러스 버튼은 기존 모델들과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쫀득하면서 촉감도 좋고요. 그리고 아크릴 소재의 광택 처리가 돼서 반짝반짝하니 예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 버튼이 스트림덱이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버튼을 눌렀다는 감이 확 오는데, 이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눈으로 보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이 제대로 눌렀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엘가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하면 스트리머를 찍고 있는 웹캠이나 카메라, 이 메인 카메라와 게임 화면을 구분해서 송출한다거나, 한쪽에는 메인 카메라, 그리고 전체는 게임 화면으로 세팅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 시작이나 녹화 버튼도 지정 가능하고요. 자주 가는 사이트나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혹은 게임 등을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죠. 만약 버튼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 8개의 버튼 중 하나는 폴더처럼 활용해서 그 안에 또 여러 기능을 가진 버튼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맛에 맞게 나 폴더가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버튼 구성을 페이지별로 만들어서 옆으로 쓱 넘기면서 구성할 수도 있죠. 새롭게 추가된 아래 다이얼에는 방송 중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오디오 믹서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를 줌 인한다거나 줌 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니터 뒤에 있는 조명이죠. 이 엘가토 키라이트와 연결하면 이 조명 밝기도 다이얼로 손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이 다이얼은 미끄러지지 않게 이 질감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구역 설정이 돼 있어서 이 단계별로 조절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클릭도 가능해서 누르면 마이크 음소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얼 4개나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 엘가토에서 제공하는 다이얼 스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하나의 다이얼에 여러 개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설정해주는 메뉴입니다. 다이얼을 누르면 설정 기능이 계속 바뀌고요. 이 돌리면서 감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운데 터치스크린은 아래 다이얼과 연동돼서 작동합니다.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각 섹션별로 아래 다이얼에 적용된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터치로 다이얼 기능을 제어하거나 옆으로 넘기면 다음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화면 해상도가 선명해서 이 가독성도 괜찮았고 터치 반응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스트림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이 친구를 100% 활용하려면 스트림덱 스토어에서 이 플러그인을 다운받는 건 필수입니다. 스토어에는 100여 개가 넘는 플러그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는 OBS나 트위치와 같은 스트리밍 전용 플러그인부터 엘가토 키라이트 조명부터 이 필립스와 고비와 같은 타사 브랜드 스마트 조명도 제어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주로 쓰는 메신저 인기 앱이죠. 디스코드는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 스펙을 체크할 수 있는 게임 전용 플러그인이나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플러그인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림덱을 내 개성대로 꾸밀 수 있는 5천당량의 아이콘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아이콘 말고도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GIF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버튼 기능이 사용 중과 사용 중이 아닐 때 상태를 또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OBS를 켜면 방송용 세팅, 게임을 끄면 게임용 세팅 등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스트림덱 세팅이 바뀌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림덱 플러스로 이 엘가토 하드웨어들 모두 제어가 가능한데요. 역시 함께 사용해야 시너지가 더욱 올라가겠죠? 이 모니터 뒤에 설치된 엘가토 키라이트는 550mm부터 1250mm까지 이 3단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명입니다. 이렇게 조명과 함께 제공되는 스탠드는 책상 아래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뒤, 양옆 모두 헤드를 돌릴 수 있어 이 각도 조절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 밝기도 2800루멘급이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스트림 얼굴을 자연스럽고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키라이트는 엘가토 컨트롤 센터 앱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조명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PC 버전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하는데요. 이 색온도를 앱에서 사용하면 2900부터 7000K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북극블루에서 일몰 황색까지 세밀하고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이 키라이트는 한 개나 두 개, 세 개를 같은 무선 인터넷 연결에 연동만 시켜놓으면 이 컨트롤 센터에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웨이브 XLR은 엘가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인데요. 48V 팬텀 파워 콘덴서 마이크를 지원해서 우수하고 고품질 마이크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웨이브 XLR에 이 마이크와 3.5mm 단자의 헤드셋을 연결하면 4.8V 팬텀 파워의 수음력이 좋은 마이크를 유선으로 직접 연결하면 이 출력각과 마이크, 이 PC 음향을 쉽게 믹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75dB까지 마이크 증폭도 제한해요. 웨이브링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이 방송용 마이크 볼륨과 음성 채팅 볼륨, 이 도네이션 볼륨이나 백그라운드 뮤직을 각각 분리해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또 내가 들리는 사운드와 송출되는 사운드 볼륨도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커세어 버추어스 프로 게이밍 헤드셋도 이렇게 엘가토 XLR과 유선으로 연결하면 스트리머 목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볼륨도 세밀하게 조절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런 키라이트의 컨트롤 센터와 웨이브 XLR의 웨이브 링크, 이런 기능들을 모두 스트림덱 플러스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내 마이크가 작으면 다이얼을 돌려서 소리를 올리거나 도네이션 소리가 너무 클 때 이 빠르게 줄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얼에 내 마이크 목소리와 그리고 BGM, 키라이트 밝기, 송출 볼륨 순으로 지정하고 사용하니 편리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스트림덱 플러스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나면 이 엘가토 키라이트 조명과 XLR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 라이브 방송도 해낼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도 들더라고요. 또 세팅을 한번 하고 나면 평소에는 스트림덱 버튼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실행하는 키나 이 GIF로 재미나게 연출도 가능하고요. 또 다시 방송을 할 때는 이전에 설정했던 기능을 불러오면 손쉽게 세팅이 가능해서 편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엘가토 스트림덱 플러스와 키라이트, 웨이브 XLR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스트리머들에게 필수인 조명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모든 기기를 관리하고 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트림덱 플러스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방송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 마음 편하게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엘가토 스트림덱 플러스는 터치 한 번으로 여러 작동을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스트리밍을 떠나서 이 일상 업무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다각면으로 매력적인 친구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엘가토 키라이트와 웨이브 XLR도 이 스트림덱 없이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전용 앱들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키라이트 조명의 경우 개수 상관없이 스마트폰 앱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 와이파이만 연결해놓으면 손쉽게 세팅이 가능한 부분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개인 방송을 준비 중이거나 도전 중에 있다면 오늘 만나본 스트리밍 전용 기어인 엘가토 3종, 스트림덱 플러스와 엘가토 키라이트, 웨이브 XLR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장하정 기자였습니다. 이상 리뷰 끝!